이 전기라는 것이 굉장히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하나씩은 다 갖고 다니는 배터리라는 건데요. 이 배터리는 굉장히 많은 양의 광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는 전해질, 양극재, 음극재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전해질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리튬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튬 이온 전지라고도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이 전지에 양극재라고 하는 부분은 니켈, 망간, 코발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음극재로는 주로 흑연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휘토류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우리가 굴러가게 하는 힘은 모터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네오디뮴이라는 휘토류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우리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열에도 안전한 자성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한 어떤 굉장히 미량의 희귀한 휘토류 금속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의 제조 공정을 봤을 때 이러한 휘토류의 존재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의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또 모터 발전기를 달아놓게 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강력한 자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도 무수히 많은 광물들이 소비가 되게 되고요. 이렇듯 우리가 청정 에너지 시대로 대변되는 산소 중립의 시대에는 더 많은 광물들, 더 많은 핵심 광물들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 광물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산업 구조상 이러한 전략 핵심 광물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전량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